드립니다. 일단 KT의 조합이 트리스타나 제리, 이 하이퍼 캐리 두 명의 원딜 조합으로 구성된, 그러면서 나머지가 CC도 적당히 보충됐고 또 상대 잭스를 막아낼 수 있는 그라가스도 뽑으면서 데미지 밸런스나 후반으로 갔을 때 어떤 밸류 측면에서 엄청난 조합이라고 보긴 봐야 되는데, T1도 이거를 어느 정도 읽은 상태에서 또 2원대의 상대로 약간 카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잭스에다가 나머지 조합도 빌드업을 같이 밸류를 맞춰주면서도 꽤나 무섭게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3개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견제하러 옵니다. 네, 거치 안 네.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기절. 그래서 너 지금 타이밍에 이러는 네. 거는 좀 선 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레드가 묻은 창으로 찌르러대고 있고 예. 일단 철마술이 돌아오면 따라붙고 막 찌르고요. 네. 계속 찌르면 트리스타 나와요. 이거 그냥 트리스타가 옵니다. 트리스타가 올 수가 있죠. 기계 쪼이면 한번 스턴 걸어서 예. 기계 쪼이면 세주 와줘 세주 와줘 네. 기계 기계 네. 이게 여차하면 따라가면 전멸 막아냈고요. 다리 불러 우와 이거를 하지만 너는 너는 전면 써! 와 방금 오나의 블럭킹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웨이브 정리면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나요? 근데 이게 네. 블럭까진 좋았는데 예. 결국 서로가 아유. 지금 컨디션이 안 좋고 미드 쪽은 노테르스가 띄워주고 있고요. 급 쪽으로 봐야 됩니다. 귀한 추도 됐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와, 이거, 다이버! 이거 그냥 멜그라가스가 갖다 박으면 레버프하기 전에 빨리 들어가죠? 와. 그래서 레버프 툭툭툭! 킬 두 개 만들어냅니다! 와우! 오, 예. 시작하자마자 BDD가 통산 SK 다섯 번째 2000킬을 기록하네요. 축하합니다. 그런데 저 타워 막대. 풀셔야겠다. 자, 근데 그 다음 이제 문제는 다이브입니다. 지원군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예. 그리고 랩업도 하기 전에 그냥 바로 이런 식으로 결행을 해버려서 어그로 핑퐁도 그냥 환상적이었고 네. 먹는 거 건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팀원 입장 킬 두 개 먹고 용도 하나 챙기고 이거 그래서 메이커 빠고 코스에서 받아치고 와우 KT 분위기인 줄 알았지 바로 창문을 끼얹어버리는데요. 네. 가자! 자 한번 뽑자! 되나요? 나는 에이밍이다! 네! 일로 와! 나 에이밍이고 나 젤이야! 나 전멸 네. 한번 쓰고! 날아갔어! 오! 그리고 위쪽 봐야 돼요. 어차피 4대4입니다 위쪽은요. 그렇죠. 서로의 이니지, 그러니까 예. CC 연계가 진짜 중요한 구도인데 먼저 아래로 터져 들었죠? 네, 노티리 달려들면서 근데 뒤로 폭냈어요. 근데 그라가스도? 네! 네! 지금 메리! 메리! 역할이 딱 들어가고 근데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서 트리타나가 초기화를 쓰면 초기화가 되고 메이커 이거 다 있어요! 밀어내기! 이거 점프하고 마무리 하고 오른쪽에서 트리타나가 들어가면서 대박 마무리! 캐리어 반대쪽 살 수 있나요? 다리 바꾸긴 했는데 그리고 캐리어 몰려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일단 페이커 탈출 하는 게 제한적이고 그나마 뺄 사람이라도 살아야죠. 그렇습니다. 나라스라도 녹여 이거 연대 그거 다 됐고 메이커 공격 따고 있어요. 이러면 그냥 짬뽕 때리면 와 캐리 정글 없이도 그냥 나머지가 가가지고 우르르 가서 좀 경제를 했던 거죠. 그렇죠. 저 페이커를 어떻게 도는 거죠? 이미 리엔티가 발이 풀렸습니다. 예. 노틸러스의 대각 전 세계 노틸러스 넘버 원 11호 쪽에 궁과 예. 환서주면 다 뽑아내고 예. 올라오는 거야. 되나요? 네. 뭐하냐? 되나요 이거 상황이? 뭐하냐? 어색하다 이거 이런 문제가 뱉죠? 그래서 일단 먹자. 일단 먹자. 먹고 먹고 돈은 나중에 생각하자. 예. 일단 먹자. 일단 지원했다. 예. 저것도 그냥 현금화가 돈을 주긴 주니까. 일단. 아 그렇죠. 바로 그건 바로 준거든요. 상대 시야에 사각을 정말 잘 보고. 이건 탈출로가 없는데요? 노틸이 정글처럼 다리고 레리 서프처럼 있어요. 바텀 쪽에서 11을 아칸을 걸어 잠그고 위쪽을 풀어야 됐는데 지금 아래쪽을 이렇게 돌파를 당하게 되면 전반적인 전략 자체가 좀 무너지는 느낌이죠. 네. 그리고 KT가 자랑하는 플레이인데 인원수 한 7대5, 8대5로 게임하기. KT 그라가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에 사이드라인 관리를 통해서 상대를 얼마나 뚫어 짜냐가 거기가 또! 그래도 예. 한 번 들어오는 거라 뻑뻑 네. 호스터! 1점차! 킹하고 약간 빠져나가고 아 이걸 회사 아지는 거야? 이거 뭔가 그래요! 점프차 할 때! 그러면 밀고 들어가면 밀고 들어가면 잭스가 그쪽이 타야지! 뒤로 터져! 지금은 T1도 빠르게 판단해서 잭스가 안 오면서 나머지가 빼자콜이 나왔는데 네. KT가 그걸 붙잡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두 명을 소위 따고 그리고 다음으로 순간이동으로 가버려요. 비틈이 없습니다. 그렇죠. 나 들어가서 나 봐줘 이런 얘기 있어. 그냥 이번에 비디리 트리스타나 450원짜리에요! 굉장히 날랜 챔피언들이라
도망을 잘 가네요. 예. 이 과정에서 트리스타나 뭐 전멸에다 뺐으면 좋았을 텐데. 맞습니다. 어, 하지만 그 전에 한 대 조심해야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오히려, 안 돼요,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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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그냥. 아니, 뚫어버려! 예, 정면으로 가! 맞습니다. 11회가 무슨 순간이동으로 바로 일 수 있는 예. 것도 아니고, 결국에 용은 줘야 되고요. 용을 먹고 상대가 아래쪽에 배치될 때. 그쵸. 그때, 어? 이 트리스타나 예. 잡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을 때. 이 트리스타나. 긴장이 빠졌을 때. 이 트리스타나. 근데 노틀러스가 일단 수색을 하고 있어요. 상대 호위병들이 이렇게 패트롤이. 예. 어, 여기다, 여기다. 예. 아, 잘했다, 잘했다. 괜찮았습니다. 아니, 이게. 그래도 어깨 걸어줬고요. 도망간다, 도망간다. 아, 실제로 되게 꼼꼼하게 콜이 이미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누가 좀 안 보이기도 하고 상대 한 번 더 뭔가 매복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뭐 더 있어요? 한 번 더. 예, 한 번 더. 킥킥이. 우와. 한 가지가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T1도 T1이 밸류가 떨어지는 조합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또 할 만은 되었을 때. 그러니까 때리면 바로 해주면 안 되니까. 예. 담배 빠져야 돼요. 와, 내 기도 뜨고. 아, 근데 상대 메이킹이요. 예. 아, 그리고 그냥 바론을 치는 게 아니라 죽여버리고 치면은 그냥 변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바론 먹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닙니까? 다섯 명이서 네. 그냥 한 명 잡아버렸어. 아래 그냥 먹어 타면 그냥. 한 명이 또 다 승부다. 승부다. 나 그러면 피니시 한 번. 반대쪽에서 비디디. 일단은 근데 상대가 핑퐁이 됐고 예! 아니 또 제리 쪽을 에이밍을 하려고 했고요. 에이밍! 에이밍 쪽! 에이밍 쪽! 그렇죠! 아니 다 어디 갔어! 아니 KT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탈출하나요? 아니 용을 아, 왜냐면 라인 관리도 잘 안 되는 상황이어서 예. 그렇죠! 그냥 급한 쪽이 치나요? 네, 사실 어떤 의미에선 행복 버튼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예. 승부세요! 한번 싸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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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때렸어요! 뒤에! 뒤에 제우스! 근데 앞날 때리면서 슈퍼 폭발! 근데 지리!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컵가가 끌려서 돌아있다! 지금 안 때리면서! 메이크가 한방에서 더! 터스 하지마! 제리! 에이빙의 제리는 어떡하나요? 에이스! KT! 지원이 열심히 때렸습니다. 네. 근데 딜이 없어요. 또 그거군요. 또 그거예요. 돈이 없어요. 예, 맞고는 잘 만들었어요. 여론 상황에서. 근데 안 들어가요 데미지가. 결국 롤이란 게임은 돈 주머니로 때리는 게임이고 얘네들 돈의 차이가 난 거 KT 롤서 빠르고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KT가 이렇게 유리한 상황에서도 싸우는 데 있어서 크리티컬한 실수가 나온 게 아니에요. 네. 뭐 주요 딜러진이 1초 컷을 당한다든가 예를 들어 그런 게 안 나왔죠. 아 그럼요. BBD 그나마 한 번 잡히게 4명이 달려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넥서스를 깨버리면 마무리가 되나요? 최대한 네. 넥서스 최대한 넥서스 네, 메이커 다 먹고요. 메이커 4번 체력이 최대 나름 반격각을 끊임없이 맞습니다만 마지막 싸움도 그랬고요. 와우 근데 골드 차이도 그렇고 저렇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심플하게 얘기해서 T1이 한 라인이라도 리드하는 라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아, 그걸 뱀픽적으로든 예. 플레이적으로든 어떻게든. 아, 끝났습니다. 뭐 어쩌라는 거야 쟤들 바꿔. 알아봐. 아칸이 W 쓰면 아, 잡으면 뭔데. 아칸이 W 쓰면 잡으면 돼. 야, W 쓰면. 아 그래. 야 5초당 세주. 아 끝났어. 한 번 더 해 그냥. 한 번 더 해. 야, 빨리 치자 그냥. 빨리 치자. 아, 넥서스 넥서스. 넥서스. 넥서스 넥서스. 넥서스 치라고. 넥서스 넥서스. 야 아지르 나왔어. 야 잡자 잡자 이겨. 알았어 끝내. 나이스. 아 캐리 2023 LCK 서머 시즌 플레이오프 2라운드 첫 번째 매치 KT와 T1의 경기 분석 데스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베이지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꾸꾸님 헬리오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헬리오스 신동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KT가 T1을 지목하면서 대결이 성사가 됐는데요. 와 1세트 KT가 먼저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역시나 치열한 전통의 통신사 대전답게 뱀픽 전략부터 치열했게 했죠? 맞습니다. KT 루스터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미드 트리스타나를 꺼내주면서 2 원딜 조합을 꺼내왔어요. 네. BDD 선수가 역대 최초로 꺼낸 것이기 때문에 T1 입장에서 많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바텀으로 갈 확률이 높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T1 입장에서는 이제 상체 픽을 굉장히 빠르게 가져왔잖아요. 네. 상체 픽, 좀 잭스를 몰아주고 싶은 픽을 가져가면서 바텀 픽을 자연스럽게 11위를 가져가줌으로써 굉장히 좀 상체를 키우기에는 빌드를 굉장히 최적화를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리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바텀 라인전이 좀 많이 힘들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꼬꼬 회사님이 계속 하셨는데 진짜 그대로 게임이 흘러가 버렸어요. 네, 이게 구도가 미드와 바텀 쪽에서 주도권을 찾기 힘든 조합이었기 때문에 네. T1 입장에서는 탑에서의 이득이 반드시 필요로 했었던 뱀픽 구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T1 입장에서는 좀 상체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뱀픽을 했는데 아무래도 초반부터 KT가 탑 다이브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T1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장면 같이 보실까요? 이때 오버파밍이라는 구도에서 제우스 선수가 커즈 선수에게 쫓기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추격전이 좀 펼쳐지게 됩니다. 네. 그렇죠. 제우스 선수가 일단 퇴로 자체는 오너 선수가 있는 동선으로 뺄 수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스펠을 아끼면서 빼는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왠지 이거 견적을 보니까 살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스펠을 좀 많이 아끼면서 뒤쪽으로 빠지는 모습 때문에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트리스타나가 붙다 보니까 결국 막아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플레이까지는 정말 좋았지만 그리고 페이커 선수가 미드 귀환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탑이 어느 정도 드리블을 했네? 막아냈네? 나 그럼 미드 푸시를 해서 우리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챙겨가자 라는 판단을 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이렇게 밀어내고 다이브를 안 당하면 정말 그건 T1 입장에서 가장 원하는 그런 구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탑 쪽에서 이미 갇혀있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미드 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리엔즈가 갑자기 올라와요. 바텀에서 주도권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 웨이브를 홀딩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페이커 선수 입장에서는 이건 집도 못 가고 탑도 못 가고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결국 돼버리고 만 거죠. 맞습니다. 이런 구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아지르 입장에서는 탑에 순간이동을 쓸 수 없었고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라인 프리징 상태가 되다 보니까 서포터를 붙여서 어쩔 수 없이 좀 빠르게 밀어야 되는 그런 구도가 나와버린 거죠. 맞습니다. 심지어 트리스타나는 탑에서 수확물을 거두고 미드까지 깔끔하게 받아먹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초반부터 정말 게임이 많이 터져버린 상황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KT가 이렇게 빠르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 갔는데요. KT가 전령에서도 멋진 교전을 또 설계를 해냈고요. 미드에서도 킬을 내면서 스노우볼을 계속해서 굴려갈 수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초반 단계에서 계속해서 상체 쪽에서 벌어주는 플레이를 했었어야 되는 T1 입장이기 때문에 전령을 좀 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용을 줬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된다. 네. 아지르를 잘 활용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대체하는 모습에서 서로 간의 이니시기가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는 조합이었기 때문에 구도를 좀 봤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커즈 선수가 옆쪽 라인에서 아지르의 스킬을 좀 많이 빼놨던 게 포인트였어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아지르가 W 선마를 하기 때문에 이게 최근 트렌드긴 한데 그래서 사막의 맹습을 쓰게 되면은 이제 기적 같은 드리프트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캐리아 선수가 각을 보고 진입을 하지만 이제 아지르의 토스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커즈 선수가 아지르의 스킬을 빼놓다 보니까 아지르가 드리프트를 순간적으로 써주면서 상대 앞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 드리블이 되는 상황에서 이게 킬 배분이 트리스타나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안 그래도 초반 주도권을 꽉 잡고 있었던 트리스타나가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해버리다 보니까 미드에서 조금씩 균열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미드 쪽에서 철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리엔즈가 등장합니다. 이때 아지르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집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라인을 빨리 밀면서 본인도 아마 타워체크를 하고 싶은 각을 좀 봤을 거예요. 네. 근데 보이지 않는 시야에서 리엔즈가 이거를 낚아채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진짜 리엔즈 선수의 센스 플레이가 잘 발휘가 되면서 안 그래도 미드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킬을 만들어내는 4킬을 먹은 트리스타나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정말 미드에서 힘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신발까지 빨리 뽑은 상황에서 이게 집 가면 스태틱에 나온 입장이었다 보니까 T1은 주도권이 없었는데 더욱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고 말았네요. 네, 그렇다면 이번 경기 POG는 누구일지 확인해보겠습니다. POG는요? 트리스타나를 들고 나왔던 BDD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와, 이게 최초 출전이잖아요. 네. 연습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참 많은 우려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우려를 씻어내듯이 BDD 선수의 트리스타나가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고 여기서도 이제 KT 선수들의 한 몸이 된 플레이가 너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적절하게 점프 각도 봐주면서 이렇게 킬을 마무리하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초반부터 킬 캐치 능력이 매우 좋았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빨리 성장할 수 있는 트리스타나를 본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커즈 선수가 스킬 CC 다 뽑아주고 비디디 선수가 로켓 점프 써주면서 진짜 이 당당한 보세요. 네. 달큰 트리스타나 역시 무섭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미드와 바텀 쪽이 확실히 주도권이 좀 셌던 게 영향이 있었네요. 네, 11표 중에 미드가 7표를 받게 됐고요. 정글 3표, 서폿 1표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자, 이제 2세트를 바로 만나볼 텐데요. KT가 서머의 KT로 이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갈지 아니면 몸풀린 T1이 드디어 제대로 반격을 해줄지 2세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제 탑에서인데 이것도 양념 같이 쳐줄게. 예. 불 끄고 들이받고 불 지르고 그냥 난리치자. 그렇죠. 네. 잘만 맞아 떨어지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이밍은 일단 상대 조합 보면 난 어지간하면 한타 때 죽는다. 이 상황인데 과연 이걸 어떤 식으로 드립을 할지. 네. 그럴 때 필요한 카드가 있을까요? 그럴 때 딱인 카드? 에이밍이 한 것 중에 생존력 좋은 건 베인인데 솔직히 베인이 나올 것 같진 않고요. 베인이요? 네. 어지간하면 나는 죽는다면서요? 그러면 그럴 때? 아,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나 스킬 다 누르고 죽는다. 이거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라인전 단계에서 굉장히 강력함을 뽐낼 수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게 핵심인 거죠. 결국 드레이븐을 중심으로 굴려야 되는데 바로스라면 힘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전판 끝나고도 강조했던 게 결국에 라인 주도권이 어디라도 좀 확실하게 있는 게 필요하다고 해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잡아보고 네. 제대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따라가 걸었지. 걸었지마 10점. 승부수를 던졌는데 거기서 한쪽은 회피하고 한쪽은 들어갔으니까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기 중심으로 계속해서 팔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결국. 그렇죠. 한 번 하고 더 되고 어뜨거 너는 럼블은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화력입니다. 지금 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커즈가 반대편으로 왔는데 예. 들어왔어 커즈? 이거 먹고 체크. 아 이게 좀 맞추셨죠? 봤습니다. 그리고 럼블이 위에 있긴 한데 레넥톤도 순간이동을 쓰고 예. 과연? 럼블은 집에 안 갔던 상황이고요. 브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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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색깔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색깔을 너무 잘 살리고 있고 예. 하지만 에이밍의 반격이 한방 승부 성공해서 지금 안에 들어가요. 드레이븐도 반격 잘하고 예.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상대 노림수 한번 흘리고 나면 T1 바텀이 점점 할 얘기가 많아지는데요. 지금도 쉽지 않지만 예. 이후에도 문제가 더 쌓일 수 있다는 거죠. 예. 아. 집에 안 갔다 온 상황인데 반지 하나 들고 저렇게 막 불 직화구이하고 있습니다, 제우스. 안 맞습니다. 그래도 힘든데 버프를 들고 계속 지지니까. 아, 그러니까 버프가 있어요. 뭔가 예. 좀 예. 아프게 들어가긴 하더라. 그래서 잠깐 세주아니가 아래를 대기하면서 근데 어이구 뒷끝? 한번 땡긴 게 어떻게 될지 스턴 걸리고요. 아무리 데미지가 살짝 부족하고 예! 에이밍이! 힐 아니겠습니까? 지금 탑도 죽을 맛이에요! 걸려야 됩니다! 더 발랐어요! 와! 제우스! 그렇습니다. 지역 브레이크였다. 아니 이게 한번 덮한다고요? 원래 이게 탑솔로 입장에서 이렇게 말렸을 때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저 비게이브 올려올 때 예. 참차 온다. 이미 딸브가 온다. 들어오면요. 예. 이게 기인이 그냥 궁키고 라인 예. 먹을 수 있냐고. 그렇죠. 네, 다시 지역 맛을 보여주면 들어와. 와 불을 붙 거래요. 들어와. 불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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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라면 못 들어갈 줄 아냐? 예. 아, 녹톤이 집에 가면 예, 다이브를 예. 그나마 녹톤이! 너 맞다라고! 너 지금 면 없지! 와 이거를 저 위에서? 젠데까지! 잡아야 되는데! 네! 버림없지! 그냥 왜냐면 예. 성장으로 버텼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템 빌드도 거의 레벨치가 섞여 있고요. 예. 한 번 더 한 번 더 오더를! 그 대신 오더를 막아서 젠데까지 한 번 더 흘리고 나서 왜 이렇게 말해요 젠피가! 위에는! 그 오히려 아우! 리엣지가 죽었습니다. 이거 니코에서요. 예, 예. 이거 살려보내지 마라. 라인으로 다시 가고요. 예. 만개 준비 온. 그래서 오히려 니코 쪽을 캐리어가 비디디도 보고 있는데 탑질 일로 와. 니코 쪽을 얼른 잡아야 하는데 예리 꽂고 니코 들어가고 예발로도 먹어요. 빠졌고요. 다 살아가고 있는데 예. 그나마 바루스가 와가지고 일단 뭐 같이 어떻게 잡긴 잡았는데 예. 이거 가지고는 성에 안 차는데요. 그럼, 이렇게 외치면 정글 그래서 왔어요. 예. 예. 한다. 나 오래 버티네. 봐줄래? 나 살만해? 살았어. 라인 가 먹어도 돼, 멋있어요. 그게 이렇게 스노우볼이 역으로 굴러갔습니다. KT 입장. 자, 용은 남아있는 상태고요. 자, 전력 먹은 거 이것도 어떻게 쓸 것인지. 아, 요거 호송 차단 좀. 아, 이거 아, 세 명이서 갔다 박는 건 성공입니다. 지금 T1. 돈 차이가 그냥 말이 안 될 정도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드레이브랜드 땡기야! 또 레오나죠, 레오나죠. 와, 이거 드레이브리! 그리고 한 번! 야, 드레이브리! 한 번! 싸우자, 싸우자! 뒤로! 일단 밀면서 러브에 왔어요. BDD! 사용 중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은요. 그리고 뒤에 네넥톤이 좀 연하거든요. 네넥톤이 지금 많이 연해요. 그렇습니다. 네. 좀 애매하긴 한데 이거를 과연? 아, 이거! 뺀 역사 건타! 영상 걸고 몇 개! 와, 자, 연속해 잘하고 그리고 그리고 아니, 하나를 독턴트 더블킥! 아니, 그래서 BDD? 아니, 그걸 본건가요, 이거? BDD 해줘! 예! 이거 먹을 생각에 벌써부터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다. 맛있겠다. 이거다! 딸랑딸랑! 예! 이제 하나씩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KT 한 땀 한 땀 따라가야죠. 먹고 나가야 저, 되는데. 뭐예요? 조예요, 조예요. 오너 예, 예. 먹었으면 예, 밥값 내고 가야죠. 예. 아~ 계산을 하고 나가셔야죠. 예. 계산은 아유. 목숨입니다. 예, 잡아라. 아 그리고 잡아라, 이것도 잡아라. 역시나 또 제우스와 반대쪽 없어요. 반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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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메이커란. 압박하면 최대한 압박해 하지마. 깔끔. 예. 아, 여기를 그래서 이렇게 뚫어내며. 예. 기인이 뭔가 어그로를 끈 셈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왼쪽 가운데로 날아갈. 아, 긁어줘서 오, 그나마. 그래도 뜯자. 하지만, 맛있겠다. 찍어. 맛있겠다. 찔러. 아, 찔러. 네. 아, 찔러. 아, 찔러. 내놔. 내놔. 네, 아침에 포크로 찌르면서. 만골드 글럽이랑 제일 찔. 오! 칩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팀이 던지는 공이 많아서 발언을 치다가 잘못 물리면 사고날 수 있다. 예. 이거는 어떤 생각도 하는 건데. 어, 세주하니 세주하니. 니콜라이드부터 공격 주세요. 한 턴만 흘립니다. 달립니다. 바로 아지르 카타! 니엔드까지! 반격이 되나요? 반격이 뒤에서 반격이 이거는 3장 교환이에요. 이 정도 교환이면 이게 이런 교환이면 땡큐! 맞죠? 아 만족스러운 협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구매이체에 킬이 들어가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니 숫자가 3장 교환이라고요? 용이 2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다용이고요. 먼저 베이커 커! 만개. 오! 그리고 앞에 반격 받아들이기! 네, 너무 높이 비디가 비디가 꺾여! 아트로콘사이비디가 예! 세우고! 길이 앞당선데 기! 다음에 배우 또! 오프라이기! 빠르 나갔어요! 이러내기! 파운데이터 올리고! 파이팅! 트리플 기! 마유씨 쪽도 괴물이거든요. 네. 공급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거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목 달라면 과감하게 만개 바로 끝났어요. 우와 더블킬 키 엄청 잘 먹네요. 오늘 쿠바유씨 8킬 먹었습니다. 상대 심장으로 이니시가 들어갔어요. 예. 이번 턴이 좀 위기인데요. 그렇죠. 이번 턴 최대 위기. 그냥 진행 지켜야 25분 때 아니, 상대 3명 없거든요. 가보자 T1 8월의 팀원은 다른 걸 보여줄 수 있나요? 알고 너네 뭐 안 쓰러지냐? 예. 명확한 그 조합의 색깔을 살려서 타고 들어왔는데요? 라인 클리어 최대한! 라인 클리어가 생각보다! 라인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일로 와! 적으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데 고속병력이 왔기 때문에 아직도 시간이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뭐 바로 타이밍 바로 파워플레이 5800! 시즌! 이걸 제대로 보여준 거죠? 네! 자, 그 픽의 컨셉을 살릴 수 있을까? 아~ 제대로 살렸습니다! 그리고 황마유 씨와 프로메테우스가 결국 이 아래가 다 잘 풀린 게임에서 오너 같은 경우도 상대 정글 해집으면서 그러니까 결국 이 KT의 정말 중요한 무기라고 볼 수 있는 정글 서포트의 움직임을 막아버렸죠. 그렇죠. 예. 나 초식에는 있어. 볼게 고. 빨아. 공 좀 봐봐. 공도 좋아. 나 저만 있어서 레네 원콤이야. 이거 레네 노플이야. 얘네 박으면은 잡자 그냥. 오케이 오케이. 레네 초식에 살만할 때 안 샀다 샀다. 내가 태중으로 맞아줄게 이거. 콜라리도 있어. 실착하게 실착하게. 이거 미들라인 그렇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레네 잡을 생각하자 이거. 하지만 그래도 볼게 내가. 이거 태그 해줄게. 일단 태그 해줄게. 레네 볼게. 나 얼었고. 앞레 앞레 레네. 레네 잡았어. 오케이. 타. 라인 온다 라인 온다. 타. 태주 거래 태주. 태주. 태주 잡아야 돼. 2023 LCK 서머 시즌 플레이오프 2라운드 첫 번째 매치 KT 롤스타와 T1의 대결 함께하고 있습니다. 2세트는 T1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네요. 그렇습니다. KT 롤스타가 최근에 정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게 통신사 대전이잖아요. 그쵸. 역시나 쉽게 갈 수 없었네요.
그래서 확실히 럼블의 그 불꽃처럼 굉장히 뜨거운 경기력이 나타나면서 네. 눈호강을 진짜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럼블을 T1이 뽑았고요. 그리고 드레이픈까지 픽하게 되면서 T1은 초반부터 좀 압도적으로 라인전을 가져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뱀픽같이 살펴볼게요. 네. 플레이오프 들어가면서 T1이 뭐 후반 뭔가 밸류 조합, 들어 누워가지고 나중에 가면 좋은 조합을 많이 구사했다면 이번에 처음으로 T1 클래식이라는 좀 라인전 강한 조합들을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드레이븐이 앞선에 뽑히다 보니까 원딜 쪽에서는 라인전을 강하게 맞출 만한 바루스가 나왔는데 이게 맛이 그렇게 살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KT 입장에서는 상체를 굉장히 빨리 뽑았는데 네. 이제 아래에서 나온 럼블 때문에 탑은 이미 힘들어요. 탑은 힘들어서 정글이 탑과 바텀을 동시에 많이 봐줘야 되는 게임 구도였거든요. 네. 그런데 바텀 터지고 탑 터지고 하다 보니까 정말 좀 정글 입장에서는 어디를 가야 될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바텀에서 T1이 킬을 냈던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한 고지를 빨리 가져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칼날비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1레벨에 상대방의 체력을 깎아놓은 차라는 생각이었는데 구마윤 씨 선수는 이거를 대충 알고 있었어요. 무빙을 보시면 위쪽으로 살랑살랑 흔들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랩까지 맞추다 보니까 바텀에선 정말 난리가 나버린 거죠. 그렇죠. 1레벨 단계에서 사고가 나버렸고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주한 입장에서는 탑 또는 바텀을 정해서 갱킹을 해야 되는데 이미 탑은 지는 상성이에요. 그래서 1대 상성으로도 굉장히 불리한데 그러니까 바텀도 져버리니까 바텀을 봐주는 동선을 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위치도 걸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우스 선수 입장에서는 강하게 레넥톤을 압박을 해주면서 이지선다를 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더욱더 좀 악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세주한이가 아래쪽으로 풀캠 동선을 짜고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탑에서의 딜교환이 더욱더 오래 될 수 있도록 녹턴이 정글을 들어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세주한이랑 좀 오랜 시간 동안 놀게 됩니다. 그렇죠. 이 과정 속에서 상대 세주한이 위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바텀, 탑 모두 강하게 압박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압박을 하다 보니까 커즈 선수 입장에서는 아 이거 녹턴이 한번 날 밀어냈으니까 상대 정글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탑에서도 라인전을 지속할 수 없었고 그리고 정글 쪽에서도 힘을 주려면 레넥톤이 어쨌든 컨디션 관리가 좀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을 가는 모습이었는데 이때 세주한이가 아래쪽에 녹턴에게 이게 물려버리면서 상황을 보시면요 진짜 나중에 끔찍해요. 사실 이게 좀 지인 선수 입장에서는 에이. 뭐야 이거 그쵸. 왜 쌍버프 달려있어 그렇죠 럼블이 쌍버프를 들고 있는 거예요 집을 갔다 왔는데 나 방금 귀환했는데 왜 럼블은 왜 상태가 이렇게 좋지? 상태도 좋고 라인전도 또 강하게 압박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 수밖에 없는 계속 고통받는 레넥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리했던 KT가 승부수를 또 탑에다가 던졌는데 럼블이 좀 살아나가면서 T1이 깔끔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장면도 같이 보시죠. 결국 모든 라인이 좀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텀 쪽에서 희생을 하더라도 탑을 잡아야겠다는 승부수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녹턴의 Q스킬을 보니까 우리 이거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제우스 선수도 근데 그 턴을 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 라인을 좀 홀딩하는 태세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커즈 선수가 먼저 선공을 썼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오히려 선공을 쓰면서 레넥톤과 CC 연계가 정확히 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우스 선수가 살아나가면서 진짜 모든 걸 다 투자한 도박수였는데 맞습니다. 결국에 CC 연계가 CC가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쓰면서 그 지속시간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포인트인데 그게 안 돼버리니까 드리블이 됐잖아요. 네. 심지어 위쪽에서 레오나를 잡아버리면서 이게 잡아먹히는 구도가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서 이제 니콜을 한번 밀어내면서 전멸을 빼는 장면까지는 좋았지만 그래도 이미 KT 선수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대로 다 본 구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T1 선수들이 받아치는 플레이를 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것을 희생해서 럼블을 잡기 위해서 작전에 투입되었는데 럼블을 네. 잡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미 KT의 그 승부수는 뭔가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이번 경기 POG는 누구일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POG는 과연? 제우스 선수네요. 진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기세였어요. 그렇죠. 진짜 이 솔로킬 장면도 그렇고 기인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 쌍버프도 그렇고 모든 게 좀 원망스러웠을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 럼블을 잡기 위한 수 자체는 정말 좋았던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조금만 더 깔끔하게 연계가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와 여기서도 진짜 럼블 공 들어가면서 좀 위기의 순간인가 싶었었는데
어그로 핑퐁 한 번씩 해주면서 네. 그리고 딜러 마크 그리고 아젤 분기도 점유로 피하고 와 진짜 와. 끝까지 이제 긴장감을 놓지 않았던 너무 나이스한 플레이였죠. 오 지금 투표 결과는 만장일치네요. 이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뱀픽 단계에서도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죠. 이거 럼블 어떻게 하지? 아트록스는 어떻게 하지? 사실 그런 과정 때문에 진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탑 캐리력이 낮아졌다면서요. 탑 캐리력이 없다면서요. 네. 누가 그랬습니까? 지금 탑 캐리력이 지금 뿜뿜하고 있는데. 필템의 설림. 아. 아차차? 네. 자, 그렇다면 이제 3세트 만나볼 텐데요. 양팀의 뜨거운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또 리엔즈 선수가 4,000어시라는 기록을 달성하기까지 14어시만 남았다고 하거든요. 과연 대기록이 3세트에 펼쳐질 수 있을지, 그리고 또 T1이 계속해서 승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3세트 어떤 플레이가 펼쳐질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와 이게 남아있는 것들 그리고 뭔가 좀 나올 만한 것들 위주로 추려봤을 때는 생존기가 진짜 다들 애매한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저 생존기 있습니다. 이거는 전통적으로 유티포시랑 잘 어울리긴 하는데 유미가 나왔으면 너무 극단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즈 밀어주기가 뭔가 말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맞아요. 있어요. 와 진검승부 한번 진짜 이쪽으로 가나요? 진짜 검들고 아 물론 이게 파트너가 그 상대가 녹턴이 있어가지고 조금 제우스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생존기 없는 거라기에 그래서 그냥 좀 네. 단단한 챔피언이 나와도 별로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뭐 다가스 레니콘 같은 그래서 쪽도 네. 이 친구가 뭐 거의 제일 많이 나오죠. 때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이게 페이커. 네. 오. 네. 그래서 뭐 이거를 여기서 아지르를 바로 때릴 수는 없는 거고 늑배를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싸움이 어떤 식으로 펴져 4대 4 상황입니다. 거드 들어가 전멸 빠지고요. 나오고 강제로 꼬린을 당했는데 잘 빠져 나왔죠. 그렇죠. 다만 이제 이게 원하는 대로 정글 스타트가 팍팍팍 되는 게 아니라. 한 턴 밀려난 거라서 맞아요. 기분 나쁠 순 있어요. 주도권도 있고 와자 하나 있고요. 일단 뭐가 됐든 녹턴이 전멸이었기 때문에 그럼 상황을 잘 짜야 된다는 예. 얘기거든요. 요거 한번 오 개놓고 이게 과감하게 반대편 네. 써! 써라. 그래서 밀어내면 이거는 먹을 수 있으니까 쉬워. 맞습니다. 전멸을 뭐 상대편이 썼으니까요. 과감하게 돼 리엔즈가 압박을 해서 위로 끌어내서 마무리하고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알리스타랑 루시안이 어디까지 와줄 거냐가 문제인 건데 그렇죠. 버프까지 와주는 아 근데 에이밍도 오면요 이러면 그리고 요거. 미드 같은 경우도 굳이 따지면 니코가 먼저 올 수 있는 예. 거라서 T1 입장에선 좀 부담되죠. 그렇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맞물린 것까지도 깔끔하게 먹어서 예. 아까 한번 칼날부리를 거꾸로 뺏기긴 했지만 그냥 기본 됐죠. 땡겨오면 녹턴이 친구가 녹턴이 멀리지 않고 가세요. 네! 아! 하필 친구가 딱 있어가지고 예. 무도에선 마오카이도 할 말은 예. 있으니까요. 아지르가 일단 먼저 영상 페이크 쪽으로 연기하고 스킬 연기 스킬 연기 스킬 연기 만개 일대가 야대 일부 탈출을 했는데 문제는 네. 일단 봐야죠. 그렇죠. 지금 페이크 나올 수 있는 기인이 페이크 커버 아 기인이 마무리 지었고 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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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포즈 컷 이 다음에 그러면 바꾸니 위치가 약간 바뀌어 있는데 예, 3대 3이에요. 다음 스킬 때문에 예 알리스타 전면 있어요. 알리스타 근데 여기서 오히려 이 다음 라인 밀려나가면 이러면 딜을 넣을 만한 사람이 없지 않나요? 그래도 밀고 나가면서 거리 후 탈출을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나요, 캐리야? 약간 잭스를 드리블해주면서 네. 캐리야 전멸 있어요! 네. 이게 그냥 막 나가면 딜이 밀렸는데 아 진짜 이거 요기가 한번 나왔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와드로 체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갈리오 도발 빠진 타이밍도 되게 잘 노렸었고요. 네. 아지르가 전멸이 없어서 예 그러면 위치가... 여기서 페이커를 한번 이거 노릴만 하는 겁니까? 넘어가고요. 생존기가 네. 있으니까 체력적인 압박만 주면서 밀어내고 그럼 이 드래곤을 예. 어떻게 쓰고 나가냐인데 6대만이 먹은 대대만을 풀고 상대가 뒤쪽에 턴을 썼으니까 예. 그리고 뭐 잭스를 불러내면서 뭔가 하기에도 뭐 뒤쪽에 와드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웬만한 그럼 잡긴 하거든요. 그래도 네. 한번 그래, 가보자! 네. 혼자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아, 전멸 쓰고요! 반격! 반격! 쓰기 하고 반격! 데미지! 카이팅! 카이팅! 오! 묶여서 오히려 역으로! 디틀리전지! 잡아낸 영웅 철캣! 영웅 철캣! 오! 마이가 나가기까지 하죠! 에이빙! 근데 이즈를 잡았어요. 네. 잡고 제우스가 본드를 팔려줄 리가 없겠죠? 그러면은
이게 있죠. 어떡합니까? 네, 갈려도 못 나갑니다. 예, 이거 빨았어요 결국은요. 진짜 깊게 예. 들어온 거라 이거 T1이 반격 제대로 하는데요. 그럼요. 낚시 아니면 끌든 뭐 끌어들이든 빨리 미든 다 했습니다. 탈출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잭슨 잭슨 네, 이거는 독이면 체력이 너무 낮긴 해서 대단하다요. 저 그러면 적도 쪼여줘. 걸어가는 동선에다가 써봤는데 좀 애매했고 예. 있으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는 싸움을 이거 할 생각도 대대는 것도 있대요. 저 비틀리전진 들어. 근데 이게 T1이 밀어낼 수 있거든요. 예. 밀어내고 정리하고 가버리면 안 돼요. 이거 캐리 예. 입장에서 대대는 것도 예. 초기화 예. 캐리아가 밀어버리고요. 초기화가 대대도 다시 치면서 그 상태가 길 막고 있고 예. 자 이거 녹턴이 갈려로 갔다 옮겨놨냐가 진짜 폭발으로 졌고요. 지금 순간 이동을 쓰긴 썼는데 불을 좀 불을 껐는데 껐는데 상대 앞라인 보세요. 상대 앞라인 예 그러다가 눈 상대 앞라인이 알리 그 상태 막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예 저쪽 들어가기가 너무 껄끄럽습니다. 그렇죠. 등치들 뭐 든든이들 든든이들 예 아니, 특히 그 상태는 지금 완전 괴물 불사 모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전 흐름이요. 오 도스 타워 와 여기서 저걸 쏴 눌러야 되나요? 뭐 그리고 알리 그 상태가 뛰고 있죠 지금? 네. 어 조이는 거예요? 타워 크게? 1차 타워 없어요. 크게 넘어가죠. 크게 이거 뒤로 밀어버리면 헤딩만 해도 그래서 안 돼. 뒤로 시간을 끌자 차라리. 차라리 궁극기 불 좀 꺼줘봐. 불 좀 꺼줘. 포탑 태웠고요. 네. 저거는 커버의 의미로 꺼준 의미도 좀 있는데. 아, 예. 하지만 결국 살리진 못합니다. 시간이 좀 지체됐을 뿐. 지금 이후의 상황도 봐야 돼요. 이후에? 네. 지금 녹턴이 애초에 불도 한번 궁도 쓴 데다가 상대가 바텀에 밀고 예. 있으니까 잭스 잡은 상태에서 한번 칠만하죠. 녹턴 집에 갔다 올라면 예.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무슨 예, 예 궁극기로 쓰는 것도 아니고 대리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 친구 니콘데 그래서 이제 헷갈리죠 저희도 예, 넘어오면서 니콘한테 예. 늦게 넘어오죠 예. 지금? 예. 그래서 일단 앞라인 알리가 예. 그 상태가 길 막고 일단 이거 먹혔어요. 에이비 때려도 있거든요. 알리 길이가 길려요. 예! 근데 이 다음에 길연계 연계 데미지가 들어가있지? 연계가 안 들어가고 그 상태가 들고 에이비 데려갔어요. 그래서 1대1 구도 괴물 모드 한번 드리블하고 니콘 마무리하고 잡아야 된다! 1주에 버리면! 못 잡아요! 이걸 못 잡아요! 저거! 따라가야 돼요! 쫓아간다! 아니 알리 맛없어요! 알리는 맛이 없는데! 맛없어요! 한명! 뭐 없어! 한명! 뭐 없으니까 잭스가 아래로 가서 현대잼이라도 포탑을 깨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또 따라가면! 그러면 기분이 너무 나빠집니다, KT. 4천 이상 벌어졌고요. 바로 파워플레이가 돌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누구 타고인데? 오너도 왔어요? 그 상태 지금 괴물 모드예요. 예, 구마을씨도 왔고요. 그래, 대놓고 사이드를 뒤로 땡기고 예. 근데 이거 어차피 안 통해도 포탑나 깨도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냥 압박 플레이 하는 거죠. 맞죠, 타워만 깨도 이득입니다, 당연히. 누군 같은 정말 그런 시나리오가 있기는 한데 그것이 가능할지 여기 있어! 자 빠진 사람 빠지고요 물렸죠? 오너가 뒤로 불인만 결국에 받아치면서 깔끔하게 잡아버리면 맞습니다. 변수가 없어지거든요. 여기에 얹어두고 자리 잡고 있죠. 우리 아지를 루시안 있는데 예. 이거 빠르다. 친다. 그거는 무조건 KT도 예 제우스 뚫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거 빠르다. 그냥 달려들었으니까 녹턴이 디다지가 되고 녹턴도 터 액자가 되고 있는데 약간 안쪽에서 터스 되고요. 살짝 그립을 하고 이어도가 공략을 안 하는데 네 아 혼자 마지막 먹어야 제우스 하나 못 잡아요. 제우스 하나 제우스 하나 제우스 하나 죽일각이 안 나와요. 그나마 여기를 좀 뚫어내긴 했는데 그래도 다시 예. 치면 어차피 이거 정리하면 맞아. 되는 거 에이밍이 그럼 이런 거라도? 네! 한번 볼 수 있어요 에이밍! 미디언들이 막아요! 저 알리크 상태 친구들한테 그냥 찌부당하면서 잡히는 게 이스리얼의 운명인 거예요. 그 쟁이 때려도 원래 못 잡습니다. 예, 정말은 쟁이 때렸어요. 그러나 제우스 피하듯이 이렇게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딜레이가 걸려서 이런 태그 매치로 여길 막기야 하겠지만 그나마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기서 오너를 근데 근데 이거 아니 저 체력들이 왜 안 죽어요? 아니 지금 저 체력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가 페이크가 나오겠어요. 그래도 이거 나 살려보내지 마라. 이건 기회다. 살려보내지 마라. 페이크 오기 전에 끝내자. 페이크 오기 전에 끝내자. 어떻게든 네 근데 페이크 와요. 아 2초 1초 페이크 오기 전에 끝내야 돼요. 아, 밀었다 밀었어요. 띵 또 한 번 거리 좀 제우스 갑니다. 이번에는 일단 그 상태는 잡았다. 네, 문제는 다음이죠. 루시안이 건재하거든요. 루시안이 건재합니다. 딜러가 건재합니다. 이제는 딜러가 다시 와요. 네. 그동안에 4용 넘어갔고요. 포합까지 왔습니다. 예. 정규 시즌 중에 KT의 넥서스를 두 번 깬 팀 진짜 드물었잖아요. 아
그렇죠. 5장 3상승제지만 일단 먼저 두 번을 네. 티원이 깨기 직전까지 가고 있는데 오 뒤태 마지막 최후의 한 방. 네 잭스가 빠져있다. 한 번 쌍둥이 하나 이 앞이 뚫리고 쌍둥이 하나 이거 쌍둥이 하나 그래서 네. 그리고 잭스도 보고되고 있어요. 부시아을 잡아라. 앞도 밀리고 뒤도 밀리고 알리스타가 앞에서 막고 있어요. 네. 알리를 풀어. 이거 이러면 또 이즈렬이 가야 되는데 이즈렬이 안 만해도 이제 안 되거든요. 윗사 모드 그렇습니다. 기인이 완전 못해줍니다만 힘에 붙이죠. 내가 죽질 않아. 그렇습니다. 야 도대체 왜? 그리고 넥서스를 거지를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고 넥서스 깨면서 GG. 계속 티원한테 봉쇄당하고 있고 뱀픽적으로 봐도요 뭔가 먹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흐름이 가고 교전에서 그래서 한번 밀리다 보니까 KT가 돌진 조합인데 시원한 돌진각이 안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뱀픽적인 트릭까지 넣어서 녹턴의 갈리오 서포터라는 일반적이지 않은 조합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와중에 실제로 말씀하면서 막히니까 더 꼬이는 거예요. 더 할 게 없어요. 네. 천천히. 불 껐다. 천천히 봐. 예, 잭스 돈 깔아줬어. 니코 밀었어. 니코 밀었어. 오케이 앞날부터. 정말 좋아. 많이 좋아. 앞날봐. 앞날인. 해봐. 갈리오 보다 니코보다. 어 갈리오 잡았고. 해 잡아줘. 갈리오 질렸고. 니코. 잭스. 어 형들. 탈진 걸었어. 탈진 걸었어. 탈진 좋다. 너플이야 너플. 잭스 잡아야 돼. 질렸고. 맞다. 그래 좀 살려줘. 부시안 맞추잖아 이거. 부시안 맞추잖아 이거. 좋잖아. 잘했어. 좋다. 방심하지 말자. KT 롤스터와 T1의 경기 3세트 T1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와 그렇습니다. 이게 미리 플레이오프 1단계를 거쳐서 그런지 몸이 풀려있다는 느낌을 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경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또 T1 선수들이 진짜 저 구마유시 선수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몸의 열기가 진짜 지금 뜨거워요. 네. 식지 않고 있고 경기력으로 계속 증명을 하다 보니까 역시 말이 씨가 된다고 할까요? 무섭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양보 없는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 뱀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KT가 이즈리얼과 갈리오 등 메타에서 이번 메타에서 좀 자주 볼 수 없는 그런 픽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니코와 녹턴이 들어갔기 때문에 갈리오를 같이 덮어주면서 이즈리얼로 마무리하겠다라는 그림 자체를 좀 그렸던 건 좋았던 것 같은데 네. 상대방의 조합을 보면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 알리스타와 마오카 야즈리가 나왔잖아요. 그쵸. 들어오기를 바라는 조합의 T1이 뽑았기 때문에 조합 네. 상성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KT가 스스로 좀 이제 너네가 그런 조합을 짜더라도 우리는 그냥 더 잘 굴릴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에 아무래도 타이트한 운영을 잘하는 팀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설계를 나가고 결국에 잭스를 키워낸다면 사이드 스플릿은 훨씬 더 강한 거는 KT가 맞기는 하니까 그런 구도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인게임적인 부분에서는 좀 나오지 않았던 거죠. 네, 그랬군요. T1이 사실 초반에 라인전이 쉽지는 않았는데요. 전령 앞에서 벌어졌던 교전으로 그런 불리한 상황을 빠르게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블루 쪽 입장에서는 전령 쪽에서 싸움을 좀 많이 바라고 있었을 거예요. 갈리오와 니코 그리고 녹턴을 통해서 상대방을 먼저 잡아낼 수만 있다면 숫자 싸움에서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 자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T1 입장에서도 근데 여기서 겁을 먹기보다는 우리도 충분히 상대를 밀어내면서 마오카이의 강점, 뭐 지역 장악을 하면서 싸우는 능력 그리고 아지르도 이제 먼저 찔러주면서 상대를 밀어낼 수가 있는 구도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페이커 선수가 물리기는 하지만 페이커 선수를 잡는데 턴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그러면서 잭스의 딜로스가 좀 발생했고 아래쪽에서 어쨌든 교환하는 모습을 좀 가져가는 상황에서 그 다음 상황이 정말 중요했었는데 서로 간의 CC기가 많은 조합이었다 보니까 먼저 들어가서 물리면 좀 위협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와드로 밝히면서 이어지는 CC 연계까지 잘 피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제우스 선수가 진짜 상대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게 살짝 각을 줄듯 말듯 했었고 그리고 사실 저기서 알리스타의 W가 잭스에게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크산테가 잡히면서 굉장히 위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불리한 상황에서 이러한 전투를 펼치면서 이게 빠지면서 나중에 좀 미드까지 보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T1 입장에서는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전투 구도가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이후에 또 T1이 게임의 흐름을 좀 가져가는 모습이었는데요. KT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T1이 두 번째 발언을 시도할 때 KT가 또 한타를 열었는데 사실 그 돌진 조합이 좀 맛이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그 맛이 살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워낙에 성장 차이도 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T1 입장에서는 지금 잭스가 바텀에 있었던 게 보였었기 때문에 위쪽에서 제우스 선수의 크산테가 마킹을 해주면서 이거 그냥 바론 우리 서커스단다운 네.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바론 체력이 지금 닳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커지는 들어가서 강타 싸움까지 뭐 유도하면서 전투를 좀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저 아래쪽에 크산테가요. 주요 딜러 둘을 마크하고 있잖아요. 네. 이즈리얼은 원래 크산테를 못 잡아요. 그렇죠. 아무리 이제 신비한 화살을 쏘더라도 진짜 10만 번 쏴야 잡을 정도로 탱킹이 너무 단단했었고 그리고 이제 녹턴 따로 갈리오 따로 들어가다 보니까 바론 스틸도 안 되고 한타 교전도 안 되고 원하는 대로 좀 굴러가지가 않았던 거죠. 맞습니다. 이후에 이즈리얼이 알리스타는 잡아보려고 하는 모습이었지만 갑자기 바론 오퍼가 생기면서 이것마저도 쉽지 않은 모습에서 정말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KT 로스터였습니다. 사실 KT가 원하는 구도 자체는 녹턴이나 갈리오가 먼저 이제 글로벌로 피를 깎아놓고 상대의 CC 다 뽑아내고 이즈리얼이 좀 마무리하는 형태를 원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성장도 못했고 따로따로 계속 싸우다 보니까 원하는 그런 조합의 그런 좀 확실함이 늘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 POG는 누구일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POG는요. 제우스 선수가 또 받게 됐네요. 오늘 제우스 강림 모드 발동. 와, 진짜 그 정도로 많은 역할을 네. 해줬습니다. 이게 위쪽에서 와드 설치한 다음에 갈리오 EP하고 그리고 잭스 반경 유도해서 알리스타가 W 쓴 거 아니었으면 판타 졌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서도 순간이동 차이가 진짜 컸었거든요. 잭스도 올 수 있었던 순간이동을 갖고 있었던 타이밍인데 오히려 T1이 설계를 굉장히 잘해주면서 네. 부은 플레이가 계속해서 연달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KT 로스터의 경기를 보면 상대방보다 한 턴 여유가 있고 계속 흔들면서 득점하는 모습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그러한 노림수에 T1이 거의 당하지 않으면서 네. 오히려 KT가 좀 급해 보이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장면 장면 볼 때마다 제우스 선수의 크산테가 한 끗 차이로 살아나가거나 잡히기는 했지만 이미 팀원들이 다 이제 잡아낼 수 있는 교전 구도를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정말 좋은 플레이를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투표 결과 살펴보면 11표 중에 7표를 받았고 4표는 서포터가 받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기면 바로 꿀잼 도시 대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T1이 4세트 때 승부를 끝낼 수 있을지 아니면 KT가 다시 반격을 제대로 해낼지 4세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금 빅드리어에도 별로 하기 싫을 것 같고 그냥 초기화 한 번만 걸려봐라. 예. 그냥 막 가서 막 갈고 돌고 갈아입고 막 난리 치면은 일종의 또 돌진 조합 형태라고 봐야겠죠, 티어? 그렇죠. 예. 다시 한번. 그 숙련도나 그 구도가 장기적으로 봐도 너무나도 중요하긴 하거든요. 예. 잠이나는 사고 한 방. 바로 그냥 밀어넣으면서 네. 맞지 막 기다렸다는 듯 자동 반응 이루어졌습니다. 서로 신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발각 된 김에 그냥 팀 쪽으로 합치는데 한쪽으로 먼저 긴 체력이 많이 빠졌고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대2 구도가 되는데 드리블하면서 너도 체력 좀 빠져라. 네. 커즈를 때리고 있습니다. 라인에 밀어넣으면서 같이 딜교까지 해놔가지고 이거는 T1이 먼저 밀고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빨리 버스트하면 된다. 그렇죠. 실제로 좀 집에 갔다 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본진에 있어요. 일단 뭐 5건 있는데 넘어가면서 네. 여타 예? 아니면 불러버리기 바로 그냥 블로킹. 트리스타나 이거를 수거를 해야 돼요. 트리스타나가 가긴 가는데 BDD가 움직이는 모습 라인을 지금부터 한번 버스트를 한번 해보자. 데미 들어. 타워 한 방. 와, 확실히 아직까지는 아트록스가 좀 아이템도 부실한 상태라서 몇 마리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아끼고 출발은 하고 있는데 확실히 싸움이 또 납니다. 뒤에서 이제 삼거리 쪽 비에고 6렙 비에고 6렙 비에미네요. 6렙 비에고 기절 전멸 일단 쓰고 빠져나가야죠. 6렙인 거 보면 전이가 좀 상실될 수 있고 상대 니코가 빠르게 오고 있어가지고 특히 드래곤을 커드 있어요. 한줄 아직 오래 아직 오래 발리다 보니까 살짝 속박을 잡았죠. 그렇습니다. 위쪽 아래쪽 연역 포인트 따고 있습니다. 이제 코드 8분 무례하는데요. 그리고 알리가 위쪽 보고 있어요. 여기도 추격을 좀 길게 하면서 계속 띄우고요. 녹여버리겠다. 네, 끝까지 도착하고 잡았고요. 깔아 입었죠. 캐릭터를 가죽을 입었어요. 네. 악어 가죽을 벗겼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카미라가 혼자 있는 가운데 죽거나 한 것도 아니었고 이거 뒤쪽에서 2대1로 버텼죠. 하나 더 밀고 어디야? 예! 개떡보라 온 내놔. 예.
밀긴 잘 밀었어요. 예. 그러면서 한번 리셋이 되고 그래도 전력을 치고 네. 있는 중. 오히려 BDD가 이쪽 밀어내주고 레넥톤이 지금 위쪽에서 공 든 상태로 예. 결국에는 아직 안 끝났다. 네. 그리고 넬도 백업을 뛰고 있긴 하고 아니면 그래. 넘어와서 뒤쪽으로 헤딩? 어 그쪽 가면 헤딩 갔다 오죠? 그쪽으로? 네 한번 아래로 빠지면 되지 않나요? 자르고 하지만 여기서 커즈가 아래로 오 날개 폈습니다만 더 쫓아가기는 네. 쉽지 않고요 자르고 토막내기 각이 예쁘게 나와서 네 오 한 줄 폭탄 달려있고요 탑의 순간이동은 아트록스만 있긴 하거든요 예 어 그렇죠 밀어내고 우리 아트 넘어올 수 있다 여차하면 예. 그럼 레넥은 달리고 있고요 네 레넥이 달리긴 하는데 예. 지금 당장 뛰어도 거리가 지금 먼저 레일부터 여기 아직 체력이 말씀하겠습니다 만개 만개 달려 만개 데미지 돌 수 있다 이게 아무리 막으면 돌다 자 그게 누구죠 한번 넣어주고 커서 레일이 진짜 오래 버텼는데요 맞아요 못 잡았어요 레일을 원래 레일을 순삭을 시키다라는 게 의도였던 네. 것 같은데 속옷 반대쪽에 에이밍이 막혀 T1이 용을 먹긴 했어도 이번에 KT1 예. 대박을 냈죠? 그럼요 나이스 교환이 약간 될 것 같긴 한데 오 예. 추가적인 데미지까지는 전멸 뛰는데 예. 둘이서 녹이기는 좀 어렵고요 예. 어 찌르고 찌르고 예. 그래도 뭐 계속 전멸. 때리다 보면 압박이 될 수는 있으니까 예. 뭐 4천 차랍니다 14분에 그리고 오오 네, 장막은 일단 버티는데 기절 네. 있는 거 다 썼어요 서로가 좀 심리전 설계 플레이를 한 건데 오 이거 혼자인데 네. 계속 조마조마 계속 때려요 계속 때려서 와 그리고 돌출 이야 그리고 미드 쪽 싸움은요 다시 해보죠 아 아래쪽 싸움부터 맞은가? 지금 한 코매만 그쵸? 터뜨리면 아 킬 하나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현재 지금 1킬이 다예요 일단 수색은 하고 있는데 알리가 네. 더 아래에 있는 걸로 보이죠? 어, 그리고 여기 이러면 초기하고 뭐고 그냥 한타가 밀리는데요? 네. 그냥 다 빼야 돼요 다 빼요 다 빼요 비사 그냥 밀리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냥 도망가 집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리스타는 뒤에 뭐 뒤를 노리고 먹고도 없어요 그러면 미드 전령을 방치할 수는 없는데 일단 방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큰 싸움이 먼저 있으니까요 그럼 초기화라는 걸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을지 여기서 만개 노티렉이 뭐라도 그래도 노티렉 일단 적어 초기화 그리고 방치화 빠질사는 빠르고요 근데 뭔가 난타되기에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연속해 차다 BDD도 BDD였다 용은 바로 뒤에만고요 지웠어요 지금 전원생존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서 이 체력들로 지금 싸우는 게 만약 가능하면 이제 싸우는 게 아이고 와 지옥사슬 순간이동 철마술 크리스탈 2를 잡았어요 밀어내고 다시 한번 돌아 와 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T1 이거를 해야 됩니까 진짜 미친 크레이지 아탁 그렇죠 딜러와 탱커를 나누면 그게 대박일 테고 T1 입장에서는요 T1이 쳐야 되는 게 맞는 게 상대가 라인 관리라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 다음이 난리는 언제쯤입니까 니코 아, 니 용원 반피 커즈 쪽 점사는 좀 맛이 없긴 하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아니 이게 미친 이리시가 들어가면서 트리스탄을 터뜨렸는데 네. 근데 아래쪽에서 레넥톤의 딜량이 모든 걸 말해주죠? 그러니까요! 5,400, 5,700! 와 오노가 그냥 살긴 했습니다만 4명을 깔끔하게 정리! 아니 양쪽 탑 우리서 그냥 딜량을 합쳐서 1만 이상을 꽂아넣었는데 네. 결국 KT가 이겼습니다! 여기가 막 쏟아집니다 에거 아트.. 니코? 딱 붙었다 다녀왔어 한번 더 다시 싸워요 알리만 있는 거 지금 연하거든요 알리 예, 궁이 없는 상태라서 지금 바로 나와있고요 위치 아 물론 뭐 스틸의 변수나 다양한 변수가 있으니까 좀 더 보기 봐야 되지만 네. 하지만 KT는 상대를 더 꺼내야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그럼 오너가 어떤 식으로 진입까지 예. 나올지 이게 들어가는 게 이거 구간식까지 오고요 네. 오고 있어요 체크 네. 예. 여기 위쪽 위에 오히려 위에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 오른쪽. 네.
일단 도망가자. 네. 1차 타워 없는 상황. 네. 이거 나름 잘 흘렸는데요. 그렇죠. 이러면 아직은 발언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캐리어는 3초 2초 있음 오고요. 결국 KT도 강타 싸움을 하기엔 약간 부담되다 보니까 상대를 마크해놓고 그러고 나서 다시. 예. 이번에는 비해고가 궁이 없다. 전멸도 그렇죠. 없고 궁도 없다. 그렇죠. 그래서 못 넘어온다. 예. 걸어서 와라. 한디라도 예. 집에 갔다 왔고 야, 못 가고 있고요. 바스테 바스테 예. 바스테가 나오고 이번에는 우러치드 가능합니까? 맞다. 그래서 들어가고 비해고 좀 점사. 그렇죠. 일단 점프하고 위에서라도 네. 일단 리에드를 잡고 그다음에 돌면 비리 쪽 밀고 에이밍 쪽이 아파요지가 에이밍에 잡고요. 있거든요. 에이밍. 그리고 레넥토리 한 번 더 밀어내면서 구발수 쪽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까지 잡았고요. 이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에이스 일보 직접 에이스. KT. 예. 근데 제차 웨이브 끌고 들어옵니다. KT. 여기서 그럼 변수는 바루스와 타가 전멸이 없다 이건데 타에 예. 끼어. 감독님. 이미 체력이 예. 이미 이게. 그래서 커즈는 버티고 네. 그리고 레넥톤도 버티는 것처럼 보이고 이러면 T1의 이니시가 당장은 막혔어요. 그렇죠. 빼고 있지요. T1이 제옥 뒤쪽 뒤로 한번 돌긴 하는데 예. 이게 니코까지 니코까지 아주 넓게 넓게 이렇게 넓게? 자 바루스 쪽으로 한번 노릴 수 있나요? 실제로 지금이 전멸이 돌기 직전이거든요. 예. 이때 노리면 좋은데 아, 그러니까 KT도 이미 섭취합니다. 이미 빵이 터졌어요. 예, 햄들이 쏟아나와서 이거 수호천사 지금 뽑은 저거, 건데 빠지면 안 됩니다. 네. 이거 신상인데 대박. 제발 어떻게든 넘어서 너네 가진 거 많잖아. 제발 레넥톤 아~ 제발 레넥톤 이거 이제 테넥톤이지. 아아 야, 그, 좋아 보인다. 네. 야 네. 일어서 봐 일어서 봐 나도 한번 써보자. 5대1로 그 대신 그 대신 다른 곳 천상금이라도 좀 예. 거기 바로 텔로 그러면 그냥 롤러코스터 예. 갑니다. 정상운행 갑니다. 일단 티온도 회기 회기에 예. 빠지네 빠지네 예. 뭔가 하나의 그렇죠. 예. 혹시 모르니까 에이밍 뒤에 세워두고 BDD가 때리잖아요. 어차피 원딜 뭐 누가 하든 깨면 되니까 그렇죠. 본인은 빠질 수 있고 한 명 리엔즈 오지마. 근데 이게 과연 리엔즈가 근데 초식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 버티고 오히려 뒤에서 91 레넥토리 또 비비고 있고요. 만재가 빠지랍니다. 회사슬 건졌어요. 캐논이 빠집니다. 돌지만 힘이 모자랍니다. 이렇게 되면 KT 에이스 다시 한번 띄웁니다. 24대7 부금트라 그렇습니다. 스프링 피어 때도 5경기 부금튼 쪽은 KT T1전밖에 없었거든요. 통신사대전은 그냥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선글라스 끼고 음악 틀고 가자. 5세트로 그리고 5세트 승리는 대전입니다. 치즈 미안지도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서로 인지를 한 가운데 뱀픽 구도가 궁금해지고요. 특히 뭐 탑들의 캐리력이 한 번씩 그 장면들이 나오고 마지막 한타도요. 막 앞에 막 무는 과정에서 레넥톤이 뒤부터 치고 들어오면서 비벼대는데 아 그냥 데미지가 살벌하더라고요. 네. 그냥 다 갈려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 이런 딜량이나 골드그래프에서도 KT가 좀 더 우위했던 게 느껴지는데 결국 이 5세트가 어떻게 될지. 걸린다. 네, 살짝 걸린다 우리.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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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좋아. 진짜로 좋아. 야 나도 쌈 괜찮은데. 야 쌈이라 좀 걸어. 쌈이라 걸어. 쌈이라 걸어. 나 반주 반주 반주. 야 아트 반주 아트 클리지 좋아. 쌈이라 쌈이라 클리지 없어. 좋은데? 야 아트 아트 아트. 야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쌈이라 클리지 없어? 아 야 쌈이라 쌈이라. 앞에 거 앞에 거.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점프. 아 미들 가자 미들 가자. 비겨 비겨. 쌈으로 갈게. 미들 가자. 나이스. 아 나 너무 힘들어. 예 다음 판 마음 정했다. 캐리 간다. 아 스웩으로 하는 거야. 잡혀. 다음 판 잘하자. 화이팅! KT 롤스터와 T1의 대결 4세트 KT 롤스터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2대2가 됐습니다. 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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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접전이에요. 와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 싶으면 다시 한번 따라가주면서 이렇게 동률을 만드는데 역시나 통신사 대전 꽉 안 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진짜 양 팀 모두 치열하고 진짜 계속해서 다양한 챔피언도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게 역시 LCK 역대급 경기력 다운
또 최고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LCK의 클래스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4세트 뱀픽은 어떤 점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속적으로 바텀 쪽에 원딜밴을 들어가면서 바텀에서 쓸만한 카드를 계속 지우고 있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런 카드를 고민되었을 때 미드 쪽에 트리스타나가 나오다 보니까 원딜 역할도 제대로 해줄 수 있을 뿐더러 미드에서 주도권도 잡고 있는 게 정말 좋았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KT가 컨셉을 바꾼 것 같습니다. 제우스 선수의 아트록스가 또 등장을 했잖아요. 네. 그 아트록스를 상대로 이제 기인 선수의 레넥톤이 좀 뚫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 미드 트리스타나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탑 쪽으로 뚫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도 정말 재밌었는데요. 일단 두 번째 용 앞에서 두 팀이 꽝 붙었는데 T1이 용은 챙겼지만 한타에서는 KT가 이득을 봤습니다. 그 장면 같이 보시죠. 아트록스가 순간이동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싸움을 연다면 본인들이 인원수에서 득점하면서 조금 더 유리한 점투를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있었어요, T1은요. 그렇죠. 그리고 KT 입장에서는 급하게 플레이를 하기보다 먼저 시야를 지워내면서 미드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드 바텀 라인 정리해주면서 이제 상대가 시야를, 그러니까 상대의 좀 빈틈을 노려주는 플레이가 필요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레넥톤도 내려와주고 있고 KT 선수들이 턴을 계속해서 좀 툭툭 건드려주면서 잘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싸우는 과정 속에서 이니시가 들어가서 사미라가 돌아야겠다 싶었는데 여기서 노틸러스에 닷줄경이 들어가면서 세 명을 이런 식으로 뛰어버리다 보니까 아트록스가 넘어왔는데 우리 주력 딜러들 지금 체력 상황 어떻지?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간이동 차이로 좀 대승을 했었어야 되는 구도에서 용은 먹었지만 교전을 지다 보니 쭉쭉쭉 밀려나면서 이런 식으로 골드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었죠. 맞습니다. 특히나 미드 쪽에 또 트리스타나가 잘 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KT 루스터 조합의 힘이 더욱더 강력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네 번째 용 앞에서도 시원한 한타가 벌어졌었는데요. 레넥톤의 광역딜이 제대로 들어간 순간이었습니다. 일단 KT 선수들이 라인 관리를 해주면서 상대의 진영을 들어가면서 끌어낼 필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허드 선수가 먼저 계속해서 오너 선수 노려주면서 캐리어 선수 노려주면서 빈틈을 잘 유도를 해냈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니코가 사이드 쪽에서 옆으로 치고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원딜 쪽을 물다 보니까 T1 선수들은 하나만 녹이면 돼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어허. KT는요 넷을 동시에 녹여요. 그렇죠. 이렇게 광역 CC가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또 여기서도 기인 선수의 레넥톤이 프리딜 각이 나오면서 물론 트리스타나가 빠르게 잡히기는 했지만 충분히 본인들이 만족할 만한 한타 구도가 된 거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미라의 약간 불안 요소가 좀 등장하는 건데요. 어쨌든 들어가서 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 속에서 레넥톤과 노틸러스에게 좀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던 게 한타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했던 것 같습니다. 참 T1 입장에서는 비에고가 런웨이를 즐겨야 되는데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못하면서 좀 많이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후에 KT 입장에서는 T1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던 드래곤마저도 가져가 주면서 게임 자체를 매우 유리하게 만들 수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 POG는 누구일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누굴까요? 기인 선수입니다. 제우스가 한번 받으니까 또 기인도 한번 받고 번갈아가며 받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 양팀 탑 라이너들의 상태가 진짜 매섭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전투에서도 사실 레넥톤이 딜량 1등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계속 서로 이제 탑 라이너들이 프리딜 하면서 멋진 장면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고 진짜 여기서도 계속해서 레넥톤만 보면은 와, 정말 기인 선수의 명품 레넥톤이었습니다. 그렇죠. 워낙에 잘 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원딜 입장에서 레넥톤을 치면 한타가 위험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무시하자니 딜까지 너무 센 상황이었어가지고 지속된 활약이 보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런 레넥톤을 키워줬던 게 결국엔 또 BDD 선수의 트리스타나였기 때문에 이제 상체 라이너들끼리 진짜 이 연계가 너무 잘 된 거죠. 그렇습니다. 자, 저희 투표 결과 살펴보니까요. 11표 중에 5표가 탑, 미드 3표, 원딜 서포트 정글 한 표씩 얻게 됐습니다. 아, 저희는 뭐 축제예요. 이제 네. 5세트 풀 접전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휴대폰 플래시 켜주시고요. 실버 스크래스 노래에 맞춰서 흔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준비됐거든요. 네. 자, 어디 헬리오스님 준비됐나요? 시범 한번 네. 보여줄 수 있죠? 뚜루루 뚜루 뚜루 뚜루루 뚜루루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5세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같이 흔들어 주세요. 네. 뚜루루 뚜루루 뚜루루
와, 결국 누가 최종 승리를 하든 간에 이 순간만큼 모두가 하나가 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조합의 밸런스는 양쪽 다 꽤나 신경을 썼다고 보고 밸류 면에서도 서로 할 말은 있다고 보는데 오늘 시리즈 양상 자체가 처음에 좀 라인 전 구도에서 일종의 좀 터트리면서 가면서 그 주도권을 잡으면 잘 안 놓치는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양쪽 다 워낙 뭐 베테랑들이고 운영도 뛰어나서 그런지. 그래도 자, 양 팀의 5세트 시작됩니다. 한 차례 좀 다툼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옵저버 쪽에서 스킬들 활용된 부분들을 찝어주고 있죠. 상대가 주도권을 쥐게 될 미드나 바텀 쪽 구도에서도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야말로 탑의 역전의 용사. 온갖 업적을 다 기록한 선수 중 한 명이거든요. 예. 적당히 압박을 해주면서 여기 있네? 확인 한번 하고 나올 수 있으면 좋아요. 예. 한번 체크까지 해리스타가 트리스타가 조이거나! 그래서 일단 물었습니다! 그래서 반격 돌리고 반격으로 오히려! 거드를 밀어내고 나가고 이러면 또 발 다시 뛰고 서른 번도 있어요. 아직도 아직은 거의 다 왔어요. 근데 내 얘기 이겼대요. 케이티 더블 마파. 그렇죠. 기인이 싹 먹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은. 계속 해내고 있습니다. 나 팀원 네 바텀 가겠지. 예. 이거 레오나가 뛰고 있어. 레오나가 뛰고 있어요. 알죠? 빨리 해야 돼, 빨리. 예. 가자. 들어와. 당신 들어와. 건강신 들어와. 이제 녹여. 녹여. 먹어요. 앞이하고 CC 연기 앞에 다 먹다. 그런 게 맞는 겁니다. 예. 자금 뭐죠? 반면 있습니다. 뭐 쓸 수 있. 연재가 지금 안 들어갔어요. 이게 비비면서 아니 얘들로 들어갔는데 무슨 톱니바퀴 굴러가듯이 안보였는데 바로 커트 들어갑니다. KT 이 라인까지만. 또 그거예요? 대포는 또 저기 대포는 또 이것저것 다 겹쳤구만요. 네 저기 그래서 대포라도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번 터지기만 하면 난 아닐 거예요. 위쪽 입장 쯤에 가는 거 막았죠? 근데 막고 입장다 거기다 야 또 내리고 푹 역계 가지마 가지마 그냥 진행시켜! 그렇죠! 무쌔! 개조! 그래서 여전히 한타에 대한 자신감은 좀 더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또 애초에 한타 과정에서 드레이븐 1캐만 먹어보자. 그대박입니다 이거 아주! 이번에 제 잭스 돌아요. 뒤로! 네. 잭스가 진짜 어떤 식으로 달라붙냐가 그, 또 워낙 중에 원데이 쪽으로 달라붙으면 그쵸 근데 BDD가 먼저 가고 있고요. 발 잡고 살짝 잡고 예 그러면 전령 그 전령 쪽도 마오카이가 전령 마오카이가 궁 쓰면서 예 대전에 맞고 눈 때리고 그다음에 전령 이게 남았습니다. 해주고 먹었어요. 그다음에 재밌게 지리버 재밌게 지리 근데 밀어내고 근데 먼저 눈이 잡았어요. 그 다음은 잭스 잡았어요. 마오카이가 그리고 점퍼 들어갑니다. 에이미 건재합니다. 에이미 고맙습니다. 탈출 성공. 그러면 한 명 한 명 교환해. 와 이거는 전력을 먹고요 팀원. 남나 연라인. 레딩 천천히. 야. 빨리 해야 돼 빨리. 전력도 풀고 이번에 스마트하면 대대를 받아 있으면서 이번에는 안 됩니다. 포가 거저 이번에 먹어야 돼. 예 속도가 약간 레일 덮고 그리고 잭스가 달라 잭스 지림 드레이븐 잠깐 풀고 레일 일단 잭스 풀고 근데 그 다음 봐야 돼. 예 드레이븐이 잠깐 드레이븐이 어체면 탈출 네 그리고 용 한 명이 케이스가 없어요. 예 기인이 없어요. 그냥 달려라. 드레이빙이 빠져도 드레이빙
또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없거든요. 근데 예. 잭스가 그냥 굴러도 네. 달려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걸어오기 전에 그 네. 타이밍 때 액션해 봐야 돼요 지금. 아 그러면 T1이 네. 또 적극적으로 뭔가 시간을 끌어야죠. 물론 버스트하기에는 또 변수가 네. 있는데 캐리가 지는 준비죠. 오른 마찬가지. 버스트를 해보나요? 어, 빼면 아니, 네. 발기시야도 있고. 근데 이게 불러낸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 불러내면 그냥 야 미드로 가자 미드. 야 T1이 미드로 어떡할 거예요. 아니 이거 아니 제우스에게 미드를 그냥 준 셈이에요. 그래서 KT도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사이드 쪽에 어 이거 잭스 막기 빡센데 말 그대로. 예. 혹은 그냥 한방한타의 게임이 확 가버리면 예. 와드를 좀 오래 경계가 떠였어요. 네, 일단은 헤르메스다 보니까 좀 예. 금방 풀리고 뭐 나가긴 했고 뭔가 아, 상황 보니까 또 안 오는 예. 것 같아서 아 킷! 어 그리고 갈리면 동치 레오나 어 뒤에 오너가 진입합니다. 만약에 갈리는 구도에서 사고까지 나면 난리 날 수 있는데 일단은 이런 거는 예. 레오나에다 올인하는 건 좀 이상하니까 예. 근데 이미 이 전황 자체가요 이 진영 자체가 드래곤도 사실상 거의 나간 구도거든요 이러면 KT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모여서 때리면 금방이겠죠. 많이도 안 모이네요. 그냥 구마이시만 한번 와서 때려봐. 속이 빨라가지고 진짜 이게 스케 적중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맞죠? 왔다 갔다 막 그렇게 예. 해도 영혼을 완성시켜야만 네. 효과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불었는데 불었는데 장면이 있어 거리가 불어내서 속이야! 영혼을! 영혼을 드레이블이! 와! 레니! 레니 막았어요! 영으로 그걸 달고 불러? 그냥 아지를 계속 찌르고 있고요. 아! 비디니 죽었어요! 비디니 죽었어요! 비사! 비사! 비디니 거주까지 죽었어요. 그러면 이거 완전히 결국 바람 오픈. 아까 바람 오픈. 약 올리던 오너가 예. 사고를 친 거고요. 그 전멸이 왔거든 이제 막판에. 이거랑 자 제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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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우대가 밀고 들어와요. 나 지금 막 제우고. 비디니 잔결. 이거야. 앞으로 뛰고. 들어왔어요. 마지막 데이커가 처리합니다. 오. 밀어내고 네. 어차피 내각에 있는 타워들만 건드려도 돼요. 네. 그렇죠. 여기도 문제고 여기도 문제고 지금 사방이 문제예요. 네. 아래쪽은 억제기. 그러면서 잭스의 사이드도 계속 문제고. 아, 이니스가 안 됩니다. 안 될 때는 이렇게들 안 먹혀요. 특히 결국 캡틴으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 결국 또 노틸러스는 아니기 때문에 레오나가 느낌이 좀 약간 다를 수 있거든요. 아, 여기 그렇죠. 뚫리고 저기 뚫리고 그러면 아니라 왜냐면 그 세그라도 때리자. 세그라도 잡아. 나 타워 좀 도와줘. 세그라도. 타워라도 도와줘. 잡았어요. 이거 리에드 그 다음이죠. 타격이 네. 있었고 그러면 이거 세주안이 잡았다고 한타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진짜 잡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방금.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타워 맞아 이거 정리하나요? 웨이브 사용 주는 작전. 아 이 정도 상황이면 뭐 저희도 자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용도 금방입니다. 사용 완성. 팀을 두고 거기에 있어서 지금 당장 구마윤 씨가 맹활약을 하고 있고 에이밍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템이 나온다 치더라도 네. 어차피 드레이븐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끝장 달려듭니다. 그리고 공체는 거의 반피. 웨이브가 몰려와요. 예. 달려듭니다. 일단 목숨만은 걸 있습니다만 다음에 대단하고 경계가 되나요? 없고 아직 일단은 됐고 드레이븐 킬덕고 아 그러면 아 제우스를 억울로 봐요. 아 제우스를 반격이 좀 되나요? 예. 트리스타라가 또 때리고 있긴 한데 현재는 반에서 아지를 먹으니까 그러면서 쌍둥이를 지켜라! 그렇습니다! 예. 쌍둥이가 한번 나가보나요? 예. 좀 클리어하면서? 그래도 좀천천 그러면 먹어봤다가 덮어버리면서 정크 죽었습니다! 땅에 넘어갑니다! 가자! 아래쪽 덱스 오음! 자 이러네요! 가자! 가자! ACK 서머 시즌의 코인 KT가 그렇습니다! 청청하고 있어요! SK 올 버스가 무너집니까? 네. 왜 이러죠 KT? 무슨 일이 같지 않나요? 에이밍 도망가야 돼요. 에이밍 도망가야 돼요. 되나요? 비디니가 비디니가 앞잡고 이제는 넥서스가 노출. 네 그리고 아래쪽에서 비디니 일단 쓰러졌어요. 넥서스입니다. 순간마다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더니 네.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16연승 찍고 1위! 그래서 그런 스토리 있는 매치업이었고 네. 좋죠. 그렇습니다. 네. 구마윤씨 맞죠? 자, T1은 대전행 확정입니다. 그렇죠. 그럴 듯? 트리 빼주면 좋고 우리가 이쪽 볼래? 이쪽? 일단 볼게. 야 이거 보자 이거 위위위 얘네들밖에 없어. 나 이거 믿어 볼래? 여기 봐줘, 여기 봐줘. 봐줘. 끝낼게, 내가 끝낼게. 누구야, 야, 전명가져, 전명가져, 전명가져. 트리. 탑, 해줘, 탑. 와줘. 탑으로 가줄래, 탑으로. 야, 침착해봐. 우제. 이거 플래시는 다 있다, 얘들아. 오케이. 두 분 높을, 야, 탑 두 분 높을이래, 두 분 높을. 해봐. 탑으로 갈게, 우리, 우제. 혼자 해. 타워 치자, 타워. 쳐봐. 타워 맞춰봐. 내가 탱, 내 탱이야, 내 탱. 레프트 오케이, 랭. 랭, 타워 치고. 타워. 한 빼고, 한 빼고. 타워 쳐야 돼.
대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가 경기가 좀 오래 가긴 했는데 시작 전에도 이 감독의 멘트에서도 우리 고른 걸 틀린 걸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걸 그대로 보여줬네요. 그렇죠. 2023 LCK 서머 시즌 플레이오프 2라운드 첫 번째 매치 KT 롤스터와 T1의 경기 T1이 3-2로 승리를 하면서 승자조 진출을 확정짓습니다. 정말 끝날 듯 끝나지 않던 치열한 경기였는데요. 결국 8월에 T1이 환하게 웃음 짓네요. 그렇습니다. 정규 시즌이 끝나고 나서 1순위 우승 후보로서 KT 롤스터가 꼽혔었는데 와 전문가단도 T1을 예측한 사람은 없었잖아요. 네. 에이, 우스라는 듯이 T1이 결국 승리해버리네요. T1이 증명을 해낸 거죠. 진짜 좋은 경기력으로 그리고 뱀픽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계속해서 뭔가 기량이 올라온 회복이 되는 듯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마지막 경기 뱀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1이 5세트에서 잭스를 꺼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상대방이 미드 쪽에 트리스타나가 나오면서 드레이븐까지 섞여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잭스 세주아니가 나오다 보니까 탑 쪽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뿐더러 T1들 네. 조합에게 매우 내성 있는 조합을 잘 가져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KT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스노우볼, 3라인 주도권이 있다 보니까 물론 호분 포텐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런 스노우볼링을 통해서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점들이 많았었잖아요. 그걸 쭉쭉쭉 굴려나가고 싶었던 그런 경기력이었지만 뭔가 좀 변수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T1이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본인들이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 구멍을 계속 만들어서 경기가 결국에 이렇게 재밌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전령을 먹었던 T1이 탑다이브를 시도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T1이 잭스와 세주안이를 뽑았다는 것은 탑의 성장을 확실하게 하겠다 그런 의미겠죠. 맞습니다. 사실 이제 참 KT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출발을 했었습니다. 미드에서도 BDD 선수가 페이커 선수를 잡아내면서 좋은 유효타를 만들어냈고 그 상황 동안 또 이제 커드 선수의 마오카이가 바텀 압박을 해주면서 에이밍 선수의 드레이븐이 클 수 있게 성장 구도를 굉장히 잘 만들어줬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바텀 입장에서는 어차피 저기 서 있어봐야 불편한 구도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미드가 공석인 이 자리를 카이사가 메우면서 수비를 해주고 네. 레일은 결국에 인력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탑으로 뛰면서 다이브 설계를 좀 보다 보니까 손에 본 것만큼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구도를 잘 만들었던 거죠. 그렇죠. 확실히 노골적으로 좀 잭스를 어떻게 키워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상황이었는데 이때 깔끔하게 다이브를 통해서 기인 선수를 잡아내고 그리고 잭스가 성장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전령까지 풀어주면서 채굴을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주다 보니까 T1이 그냥 미드 바텀에서 더블로 손해를 볼 수 있었던 걸 굉장히 잘 슬기롭게 넘겨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육 선수 입장에서도 레오나가 있지만 내가 한 웨이브를 더 먹어야지만 심파자가 나온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먹는 과정에서 죽는 모습이 나오지만 결국 웨이브를 다 지우고 죽었잖아요. 네. 손해를 좀 최소화시키면서 T1 입장에서는 미드 쪽의 그 데스를 슬기롭게 좀 잘 넘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대로 계속해서 좀 잭스를 키우고자 했던 T1의 운영이 돋보이는 그런 장면이 또 있었죠. 그렇습니다. 볼까요? 이 장면부터 시작인데요. 결국에 중요했던 건 잭스가 잘 크다 보니까 사이드 쪽에서 KT 롤스터가 힘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물고자 하는 액션들이 나오는데 이때부터 오너 선수의 이 미친 듯한 약간 꼬리 흔들기가 KT 롤스터를 정말 괴롭혔어요. 그렇죠. 살랑살랑 줄듯 말듯 상대를 애간장 태우다 보니까 이 상황 속에서 커즈 선수도 포킹으로 피가 달고 네. 잭스는 계속해서 바텀 밀다 보니까 KT 선수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뭐 어떻게 오브젝트 쳐서 바론 쳐서 불러내야 돼? 아니면 뭐 시야를 먹어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잭스가 결국 바텀을 밀면서 더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부랴부랴 집을 막으러 갔지만 이때 T1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원했던 것들을 많이 챙겨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웨이브 정리도 깔끔하게 잘 해놓은 상황에서 바론 시야도 먹었죠. 드래곤까지 먹는 상황에서 다음 그림을 다시 한번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된 거죠. 이렇게 세 번째 바람용을 챙겨주고 미드 먼저 밀고 계속 지금 3라인 리드를 할 수 있었던 건 T1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야 장악해주고 KT 선수들이 할 수 있는 이제 선택지를 하나하나 지워가는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KT 롤스터 입장에서도 우리가 강가 쪽을 먹어놓으면서 상대방이 올 때 한번 노려보자는 생각이었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본대 쪽에서 인원들이 합쳐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오너가 들어가는데
KT는 아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망설여가지고 다시 한번 세줘야 하니까 우리 영역을 침범하면은 우리 게임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물자란 생각이었는데 여기서 잘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그렇죠. 오너 선수가 살아나가고 그걸 마무리하기 위해서 BDD 선수가 점프를 했지만 렐의 이 블락킹 때문에 BDD 선수가 오히려 잡히는 구도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딜러진 차이 너무 이제 명확하게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T1 선수들이 좋은 구도 그리고 잭스 스플릿 할 수 있는 구도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들을 정말 잘 활용했던 게 아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잭스를 키워서 운영 돌리고 세주 안에는 물려도 잘 안 죽으니까 그를 통해서 낚시했던 플레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의 POG는 누구인지 저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번 경기는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네. 와 또다시 제우스가 받으면서 오늘 정말 제우스 미쳤다 소리 나오겠네요. 진짜 이제 제우스 선수의 나 강림 이제 그냥 항상 네. 강림에 있어요. 그렇죠. 항상 진짜 좋은 플레이 계속 보여주고 있고 키웠을 때 사실 리턴 값이 확실한 이제 탑 라이너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우스 선수가 나는 이만큼 캐리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네. 계속해서 명경기로 보여줬습니다. 그 말씀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키웠을 때 그 키움 가스라는 게 사실 잭스 입장에서도 좀 부담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운영도 먼저 돌리죠. 나중에 한타에서도 먼저 맞고 뭔가 잡아내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 T1이 이 게임을 이겨내는데 1등 공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KT 선수들 입장에서는 저 잭스가 굉장히 많이 원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6표를 받으면서 표를 나눠가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정글과 서포트 그리고 원딜까지의 모습들도 있었는데 모두가 좀 한 합에 좋은 모습이 있다 보니까 정말 강력했었던 KT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반응이 저는 오늘 제일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어떤 과연 반응이 볼까요? 있을지. 아, T1은 고르는 거 아니야. 왜 우리 골랐어? 라는 그게...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승부 예측 전멸!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말 역천계 너무 잘했고 제우스 너무 잘했고 그래서 팬분들께서 정말 행복하다라는 것을 저렇게 채팅으로써 또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T1 입장에서는 이제 KT 선수들이 선택을 했을 때 증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렇죠. 오늘 증명했고 경기력도 좋았어요. 맞습니다. 오.